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지진 때 진앙지에서 9km 남쪽에 있는 용흥동 산에서 땅 밀림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원인을 놓고 3년 전 산사태 보강공사가 부실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이런 가운데 포항시가 항구 복구비를 확보하지 못해 공사가 더 늦어지게 됐습니다. 김기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15일 지진 발생 직후 포항시 용흥동 산에서 6.5cm의 땅 밀림이 관측됐습니다. 이곳은 1989년에 이어 2012년에도 산사태가 나 5억 1천만 원을 들여 가로 세로 20cm, 길이 10m짜리 H빔 파일 90개를 박았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곳만 땅 밀림이 발생한 것은 서울 우면산 산사태와 마찬가지로 원인 조사도 안 하고 예산에 맞춰 복구 공사를 한 탓이 크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말뚝이 짧거나 하여튼 말뚝 시공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지질 조사를 사전에 충분히 그나마 땅에 지질 조사를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시공을 맡은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은 파일을 안방까지 받고 고압력으로 콘크리트를 채워 넣어 오히려 더큰 피해를 막았다고 반박합니다. 세 줄로 90개를 이제 박아 넣었습니다. 박고 넣고 그 위에다가 물이 안 스며들도록 콘크리트 라이닝을 처리하고 난 다음에 그 위에다 돌 구조물을 올렸기 때문에 아주 안전한 구조물입니다. 이런 가운데 당장 대책을 마련할 것 같았던 포항시는 항구 복구비 147억 원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산림청 예산으로 복구해야 하는데 내년에 기초 정밀 조사를 하고 2019년이 돼서야 공사가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지진 때도 야간에 달려나온 공무원으로부터 대피 소식을 전해들은 주민들은 2년을 더 기다리는 동안 태풍과 장마가 걱정입니다. 여름 장마 어디일지 모르지만 하루하루 지내는 게좀 많이 불안하죠. 하루라도 빨리 어떤 조치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땅 밀림의 원인 조사와 함께 보다 정밀한 시공이 요구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